자, 56. Holy. Holy. Holy가 뭡니까? Holy, 신성한. 그렇지. Object. Connected. Connected. With. With. God and religion. And really. Religion. Religion. G-I-O-N. G-I-O-N. 어차피 12시 딱 50분인데. 신성한. 연결된. 신과. 가슴 대문자로 해줘. 딴따 하느님과. 딴따따. 아. 그리고 종교적인. 종교와. 종교 그리고. 그러니까 신성한이라는 말, 뭐 성스러운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하고 종교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쓰는 말이라는 거지. 자, 이거 example. The Holy Bible. Holy하고 Bible 대문자로 해주고. 대문. 그냥 일반 명사 대문. 신성한 성체. 성경. 성경. 아, 경. 근데 이걸 붙여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경전 해갖고 아무튼 욕을 번역한 말이 성경이야. 자, 57. Home. Home. Home이 뭡니까? 아, 우리 집이요. 그 위에는 그 어디고 신성한 성 경전. 경전. 경전이라 하고 갈로 열고 성경 갈로 닫고 그렇지. 그 신성한 직역을 하면 신성한 경전이 돼. 그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홀리 바이블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자, home, noun, the place, where, on, usually, lives, comma, especially, with, on apostrophes, once, family. 이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내 집. 내 집. 집이 뭐야, 영어로? 하우스. 그렇지, 하우스야. 홈은. 내 집. 내 집이야. My house를 줄임말이 홈이야.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바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말 들으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그 장소, 그곳은 보통, 막, where on usually? 위에 사는? 그렇지, 그렇지. On. O-N-E. One. One? 한 사람이? 아. 한 사람이 보통 사는 특히 보통 아, 살아요 이래 되는 거지. on이 이제 주어가 되니까 lives가 저 동사가 된다. 특히 한 사람의 가족이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가족 전체가 사는 걸 home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자, 이거 example. 쌍따옴표. 쌍따옴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Question. 쌍따옴표 답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고. Where, comma, Nigeria. 나이가리아. 나이가리아로 하나? 나이가리아. 가리. N-I-G-E-R-I-A. 나이가리아. 이것도 뭐야? 난 니겔리아라고 했네. 니겔리아? 니겔리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발음 나온 대로 하면 니겔리아가 돼. 그건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 나이제리아다 이거. 나이제리아라고? 그 한국에서는. 아, 그럼. 나이제리아. 영어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 Is my home. Is my home. 콤마. 콤마. But. I am living. I am living in New York. In New York. Just now. Just now. 마침표 쌍따옴표. 마침표 쌍따옴표. 어디에요? 당신이. 어디에 어디? 당신이 살아요? 이런 거야. 예, 당신이. 아, 살아요. 나이지리아가. 그럼 네. 나이지리아인가 보네. 나이지리아. 한국말로는 나이지리아인데. 지리아. 지리아다.
지리하고 나이지리아를 말했고 아무튼 나이지리아는 말이 있어. 와 지리야. 응 나이지리아. 응. 와 나이가 뭐야 지리가 나이를 먹었나. 아. 나이지리아가 내 집이에요. My home. 어. 와 내 내 집. 그럼 돼. 내 집이에요. 하지만 뭐 나는 살고 있어요. 어. 뉴욕에. 어. Just now? 응. Just now. 왜 나시아? Just now. 딱 지금은 뭐 단지 지금은 약간 뭐 그런 아무튼 그런 느낌. 자, 58 homework. 아빠. Homework. Homework가 뭡니까? 집안일. 집안일이라고. 숙제. 그렇지. 집안일은 영어로 뭐야? 집안일이요? 어. 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거 영어 모를 때는 아 집안일인데 왜 자꾸 숙제라고 정신사납게 하나 그랬는데 그 집안일이 따로 영어가 있더라고. 집안일이 하우스워크야. 하우스워크가 집안일이고 홈워크는 숙제로 아무튼 뭐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도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는 그건 있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봤던 홈워크보다는 하우스워크가 먼저 생긴 것 같아. 근데 이제 숙제가 아들은 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비슷한데 그런 말을 만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이제 홈워크가 아들한테는 더 많이 쓰니까 아무튼 내 추측은 그래 지금 느낌은. 왜? 근데 처음에는 짜증 났었어. 왜 집안 일이라고 해놓고 자꾸 숙제라고 정신 사납게 일했냐고. 근데 외국이라기보다 거의 다가 집에서 이미 숙제를 하는구나. 기본이 그렇지. 옛날에는 도서관 이런 거 없었다 이거. 학교도 원래 그걸 했잖아. 그냥. 학교도 옛날에는 이런 학교가 아니고 네네. 약간 오두막 같은 거 지어갖고 아. 뭐. 원래가 그래.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인류가 배운 적이 없어. 자, noun. Noun. School work. School work. 콤마. 콤마. Such as. Such as. Essays. Essay. Essays. S 붙이면 essays. Essay. Essay. E S S A Y. Essay. S. Essay. Essays. 콤마. Which is done? Which is done? Outside. Outside. The classroom. The classroom. 콤마. 콤마. Especially. Especially. At home. At home. 콤마. 콤마. In a library. In a library. 콤마. 콤마. Et cetera. Et cetera. 숙제. Homework는 붙이고. 홈워크는 붙이라고. 홈워크 아니에요. 그 옛날에 떨어지는데 이제 현대는 붙어졌는가 봐. 홈워크가 아니라 스쿨워크인데. 아, 스쿨워크 붙이고. 야,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저는 개똥같이 말하면 개똥같이 알아듣는데요. 뭘 알아들으면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 에세이가 뭘까요? 뭐? 아. 에세이가 에세이라고 많이 해. 에세이. 근데 굳이 번역하면 수필.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그 에세이집을 냈다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 책을 그러니까 수필집을 에세이라고 수필? 해. 그러니까 가장 직역을 하면 한데 여기서는 학교 숙제라서 에세이가 뭐냐면 글쓰기 숙제 같은 그런 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면 돼. 같은. 그것은 끝나 있는 그 뭐야 교실 밖에서. 특히 집에서 그 뭐야 그 도서관에서 그렇지 한 도서관 안에서 등등 그렇죠. 자 59 ho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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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honesty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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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st가 뭡니까? 아 욕구였나 보였지. 아니 아까 honesty에서 아까 y 붙였잖아. honesty가 뭐야? honesty. 그냥 그게 지금 넣은 것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고 있죠. honesty watching 아무튼 그런 유명한 노래 있어. honesty가 정직한 이런 말이야. 와 정직. object. object. trust. trust. trustworthy. worthy. 붙여서 trust the word worthy. worthy. 와이 붙이고. 자 해석해 보세요. 왜 honest 같은데 왠지.
어, T도 있고 허너스트도 있고 요거는 어드잡도 허너스티는 정직이고 요거는 정직함 이런 아 와이를 붙이면 그렇죠 와이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왜 명사가 되지? 뭐 저거 예 롤도 없어 저거 그렇게 정한 거야 트러스트 트러스트가 뭐야? 트러스트 트러스트도 어? 뭐 믿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신뢰 그 월디는 월디? 어 월드 월드가 뭐였다? 월드가 뭐야? 월드도 몇 번 나왔어. 몇 번 놓은 거는 같지 뭔지를 몰라도 월드가 가치 있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정직함 이래 된 거야. 아, 쟤 좀 믿을만해 이런 말이야 우리 말로. 자, 60 하너. 하너. 하너가 뭡니까? 하너도 전에 나왔다. Honor, honor, my honor, honor. Honor가 맞을까? H가 무겁니까? Honor. Honor. Honor가 명예야, 명예. 명예. 어, 명예. 전에 나왔어. Noun. 명예의 전당. Great. 그렇지, 그렇지. Great. 명예의 전당이 뭐야? 아. Great. Respect. Respect. 콤마. Often. Often. 어. Politically. Politically. 어, express. Express. 아. 해석해 보세요. 명예. Great. 엄청난. Respect. 존경. 그쵸. 종종. Politically. 정치적인. 그건 폴리티 그리고 퍼블릭 퍼블릭 어 퍼블릭 어 폴리티컬 잘못했다 퍼블릭 퍼블리컬리 퍼블리컬리 어 퍼블리컬리 아 민주 퍼블리컬 CA가 아니고 CLY CLY 어 퍼블릭 퍼블릭이라는 퍼블릭이 뭐야 퍼블릭 어 뭐 공공 그렇지 퍼블릭이 퍼블리컬리는 공조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이게 말 표현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공적으로 표현된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고 공적으로 표현된다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대회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뭐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뭐 그 훈장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아 나는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야 자, example. A party. A party. In honor. In honor. Of the visiting. The visiting. President. President. 한 파티 이것도 모임인데. 그렇지, 모임으로 하면 돼. 명예 모임. 어. 명예 모임. 아? 명예소? 뭐야? 아니, 파티 모임. In honor. 그 명예로운 그러니까 그 앞에 전치사 붙으면 약간 부사화 되거든 그러니까 모임인데 명예로운 모임이다 of the visiting president 그 방문하는 visiting president 대통령이? 대문자가 되려면 대통령이야 그럼 뭐 회장인가? 대표 어, 회장이라고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프레지던트가 앞에 쓴다 해서 대표라는 말이라고 대통령도 대표라는 나라를 대표한다 해갖고 대통령 말이 됐잖아 그러니까 프레지던트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번역어가 대표야 그리고 대표 뭐가 아무튼 근데 회장님도 라고 써 회장님 사장님 뭐 하는데 근데 대표가 가장 일반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모임에 대표가 노는 그런 명예로 모읍니다 이런 말이야